안녕하세요. 즐거운 방송, 재밌는 방송, 잔매거진 정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호선 씨, 1등이 많을까요? 꼴찌가 많을까요? 자, 마침부터 갑자기 뭔 소린지. 글쎄요, 1등, 꼴등. 둘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 잔매거진 고등학교를 보자면 1등 한 명, 꼴등 한 명이니까요. 어허, 이 여자 우리 아침부터. 자, 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잔매거진 고등학교에서 1년에 시험을 10번 본다. 네. 이러면은 1등이 몇 명, 꼴등이 몇 명일까요? 글쎄요, 1등은 뭐 앞다퉈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 1, 2, 3등을 앞다투는 3명? 꼴등은 뭐 글쎄요? 1명? 아, 잘 모르겠어요. 뭐 여쭤보시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모르는 겁니다. 네. 네. 1등은 말씀하신 대로 전교 1, 2, 3등이 피 터지게 싸우니까 뭐 주고받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정도 나올 거면 맞고요. 꼴등은 최소한 1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아요? 그럼요. 꼴등은 어떤 번호를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생기고요. 또 공동 꼴등도 때로는 나올 수도 있고 네. 꼴등 한 1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시험 보고 나면 또 이제 뭐 아, 좀 그것만 빼고 다 나왔다고 이렇게 한탄하는 그렇죠. 친구들도 있는데 10번 시험을 보면 1등보다는 꼴등이 좀 더 많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왜 1등보다 꼴등이 많나? 이게 굉장히 왜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등은 노력하면 되는 거고요. 이 꼴등은 운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늘 항상 꼴등이 1등보다 많은 거라는 거.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사람은 노력보다 운에 맡기는 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어렵죠? 지금 많은 분들이 쟤네 뭐 하는 거야?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1등 꼴등, 1등 꼴등만 막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두가 1등 하자 이런 얘기신가요? 그렇죠. 저는 1등이 최고다. 뭐 이런 주의는 아니지만요. 하지만 1등이 되기 위한 노력은 누구나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1등 꼴등 1등 꼴등 이렇게 헷갈리게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등은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거고 꼴등은 운이나 좀 노력이 없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 노력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말이 되겠고요. 자, 그럼 노력하는 예쁜 사람들 잔매거진 통해서 저희 만나볼 거죠? 그럼요. 아우,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네. 굉장히 헷갈리게 얘기했는데 네. 자, 목요일 잔매거진 이런 예쁜 얼굴부터 지금부터 만나볼까 합니다.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내일을 잡아라부터 확인해 보시죠. 1982년부터 했습니다. 26년, 네, 그 정도 됐네요. 네, 그때 그 크리스탈 샨넬 너무 멋있어서 요리사가 요리할 때 재료가 있어야 되고 입장에서는 빛이 있어야 되고 빛을 다루는 직업. 깜깜한 밤,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을 넘어 빛으로 어두움을 디자인하는 직업. 각종 조명을 가지고 빛을 조절해 어떠한 공간에 색과 생동감을 불어넣는 직업이 바로 조명 디자이너다. 조명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현장 활동은 물론 대학에서 후배 양성에도 열심인 조명 디자이너 손장복 교수를 찾았다. 1982년부터 했습니다. 26년, 네, 그 정도 됐네요. 그래서. 네, 그때 그 크리스탈 샨넬 너무 멋있어서 한번 해보고 싶었고 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빛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매력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런 어떤 매력적인 요소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1982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그의 손을 거쳐간 작품은 수천 가지. 얼마 전 2008 하이서울 페스티벌 겨울빛 축제에서는 총감독으로서 조명 디자이너로서 관객들에게 화려한 빛으로 큰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자신을 매료시킨 빛의 매력을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조명 디자이너 손장복의 사명이다. 손장복 교수가 사람들을 만났다. 이걸 다른 광으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어요? 지금 LED로 교체가 가능한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LED 부분으로 이 부분을 좀 변형을 시켜서 색깔 연출까지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은 LED 쪽으로 수정 보완하는 걸로 가닥을 잡도록 하시죠. 요즘 손 교수는